적절하게 나를 둘러쌀 수 있는 위치에 가서, 그렇지, 딱, 딱, 딱. 아, 야스인데? 아까 속 썼던 거 다 잊어버린 모아제면 개추. 아니, 근데 이젠 잊어야 돼. 레벨을 훨씬 넘어가지고, 거기보다. 아, 하늘의 기원 배우기 잘했다. 저번에 키웠을 때 저 그 구름의 기원 배울 때까지 누리의 기원으로 버틴 거 진짜 너무 광기였어. 미친놈이야 그거는. 첨이 딜이 더 셉니다. 예, 일반 자용모드보다 첨이 더 세요. 한 단계 윗등급 신수마법이랑 동급. 잘 봐봐. 이동할 때 하는 게 포인트야. 자 봐봐. 이렇게 있어. 얘가 와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이동할 때 딱 써야 돼. 그게 포인트야. 미친놈 같아서 무섭다고요? 줄사는 원래 다 미친놈이야. 미치지 않고서 줄사를 할 수 없어. 위로 올라와. 나이스. 와우, 전사 진짜 충신 직업이네. 자, 닉님 하수도님 왜 이렇게 빡쳤어 또. 근데 나중 갈수록 웃는 건 전사야. 진짜 전사 진짜 좋아. 도적 승급 마법 한번 보고 올래? 그럼 전사하기 잘했다 생각할걸? 물론 나중에 일이야. 아, 나 갑자기 옛날에 PTSD 생각나요. 동동주 잘못 바꿔가지고 산돼지 고기랑 바꿔가지고 유유유유유유 슈슈슈슈슈슈. 진짜 이거 해본 사람만 아는 건데. 진짜 오싹하죠. 진짜 박기약이야 이거. 아이고. 우드리는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친구들 모여 올 때까지 조금. 우드리. 우드리. 극한의 이득은 모티브. 무중단 패치가 진행된다고? 무중단이니까 무중단? 전사 삭제 어떻게야? 너도 모아요 할래? 모아요? 그냥 다시 만들면 돼. 뭘 삭제해. 야, 무중단인데 추방을 왜 해? 홍대지. 야, 야, 일단 하늘의 기운. 일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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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잡고 있는 건데요. 지금 서버가 새로 열렸으니까 돼지굴 10이라면 홍돼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 본섭 리부트 다르게 몹이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문 열어. 자천무주나 배우게. 여러분, ASMR 시간입니다. 어? 아, 호랑이 고기. 돈도 많으니까 도토리를 일단 그 150개만 사자. 토리 150개 줘. 산돼지 고기 다 판다. 야, 25,000원 있어. 바람에서 25,000원? 지존 전에는 좀 갖기 힘든 돈이긴 해. 이게 바람의 나라가 그 레벨이 높다고 돈이 많은 그런 게임이 아니라 25,000? 쉽지 않은데. 10만족 퀘스트 왜 함? 야, 근데 지금 여기 있는데 비영사천문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비영사천문 타거나 어디로 타는데 그게 다 들린다는 건데, 이런 거는 거리감각 그런 게 없나 보네? 이런 거는 고쳐줘야겠죠? 거리가 뭔데 이런 게 다 들리면 좀 그러니까. 자천무주 배워. 바로 받쳐. 그리고 마법 지우기. 바로 자영무주 지워버려. 출두 배워. 자천무주 소리. 자, 자천무주 간다.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동동주를 버려 그냥. 진짜. 아니. 아, 산돼지고기를 먹어버렸어. 오마카세. 도사로 33까지 전사랑 같이 다녔는데 전사 너무 식충이라서 유기하고 도망쳤다. 아니, 33이면 도사랑 전사랑 사냥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건곤데나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서 유기했어? 아, 저 레벨에는 그냥 전사 혼자 하죠 뭐. 행복 주술사를 찾아서 떠났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같이 해줘야 되지? 어, 아니 도사는 투명 배운 도적이나 찾아가라고. 근데 사실 투비 도적도 도사가 엄청 필요하진 않잖아요. 필살군무를 배워야지 도사가 필요하지. 그전에는 맞아가면서 할만해. 님들 도사랑 파티하면 경험치 10% 더 받아요. 너 도사구나. 그래도 안해줘? 저런 악에 바친 도사들이 전사가 호박 먹으면 찍찍 갈기는 거임. 아니죠, 찍찍이 아니지, 물음표죠. 물음표 한번 갈기고 바로 비용사천문. 아니면 그냥 뭐하세요? 아, 산돼지밖에 없네. 그러면 어차피 제가 돈이 모질란 게 아니니까 그냥 사슴굴로 넣어놨을까요? 사슴굴은 엄청 바글바글하잖아.
얘는 경험치 효율 안 좋다 얘는. 어? 아닌데? 여러분 그 이 방금 파란색 잡은 애가 산돼지랑 똑같아요. 뭔가 돼지구리 구리다니까? 크리오님 말이 맞아요. 숫돼지만 4500을 주고 산돼지가 2500이야 산돼지가 생각보다 경험치 많이 안 주거든. 그래갖고 사슴이 경험치가 오히려 더 좋아. 이 돼지 무새들아 좀 들어라 저거 좀. 난 지금 돈이 또 많으니까 필요가 없잖아. 그래 여기는 일단 경쟁이 없잖아. 비철단도 나왔다. 어 나이스 1000원 벌었네. 어 산돼지 고기 10개야 오히려 돈 더 많이 벌었어. 아 죽어버렸네. 그 와중에 동동주도 다 먹어가지고. 아 비영사촌은 아 안 썼습니다. 네 저 쓸 뻔했는데. 가자. 잠깐만 근데 아 만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 하늘의 기원 쓰는데 만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여우구를 가자. 아, 이제 나 돼지굴 좀 질린다. 야 정신집중 너무 실패하는데? 잠깐만. 야 나중에 지존되고 지력 99 찍으면 공증 확률 성공 올라가는 걸로 기억해요. 근데 저는 그 공격 증강 같은 거 실패 아니면 성공이라고 생각해갖고 그냥 50%라고 생각합니다. 난 체감 잘 못하겠던데 지력 올라가는 걸로? 불려우... 얘 도망가는 거 구현됐나? 보자. 실패. 오우씨. 야 이거 도망가면 이거 전봉이 어떻게 잡으라고. 도망가는 거 구현 됐네. 전봉이는 뭐 50까지 돼지굴에서 썩어야겠지? 얘네가 경험치가 진짜 많이 주거든요 불려오가. 오! 야씨 나 체력 100일 봤다. 이 새끼들 퍼지는 거 봐. 야 흑여우는 경험치가 개 거지 같다. 숫돼지가 하나도 못한데? 백여우도 별로네? 그냥 불려우만 맛있네? 그대로 구현해놨어. 구름의 기원까지 배우고 완전한 줄사로 태어나자. 디엇! 자 저거 렉 걸릴 때 공격 증강 연속으로 써질 때가 너무 식은땀 납니다. 그거는 뭐 전통적인 공포죠. 모아연님 노란비서 단축키가 너무 위험해요. 아 A,P 네 이거 대참사 났었죠 예전에. 어 감사합니다. 자 구름 가자. 구름 간다. 네. 아 내 말이. 자 나이스. 어 경험치 5029를 날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날라갔네. 근데 지금 경험치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가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 말이는 좀 무리였나? 경솔실이잖아 이런 거. 아까 거의 불려오 많았는데 빨리 가야 돼 다른 사람 잡기 전에. 야 이 새끼야. 안 돼. 너 여기 잡아. 딱 여기 내 자리네. 어. 자, 천문주처럼 배우고 올까? 세긴 센데. 아니? 그냥 해. 지금 아직 할 만하니까. 어, 급한 거 아니야. 지금 불려 많을 때 빨리 잡아야 돼. 어, 제 생각은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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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공격 증가 진짜. 어. 그 감성 그대로 구현해놨네요. 주유사는 1차 찍어도 맞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태양의 기원 하나 배워왔고 쓰레기 중에 하나죠. 진짜 1차 제일 쓰레기 같아 내가 봤을 때. 안녕하세요. 어 야, 인간적으로 이거 때리던 것만 때리시다. 네 도망가는 거 혹시 내가 마무리해도 되겠니? 아 아니구나 도망가는 게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레비 이렇게 물어봤었네. 티엇.
뭐 그룹하게 싫어. 아 구미호 있나? 일단 자천무첨을 배워오죠. 그 다음부터 조금 뭐 야수, 퇴마주 45까지 이제 배울 거 없어요. 45까지. 자, 자천무첨 갑니다. 둘러싸라고. 둘러싸. 짠. 3개. 3개. 어디가 이 새끼야. 어디가 이 새끼야. 아, 공룡증강 두 번. 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빨리 와, 빨리. 공룡증강 두 번에서 죽은 거는 뭐 아주 흔한 일이죠. 좀,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스타크래프트로 비유를 하자면요. 라바 때문에 계속 S 누르다가 스커지를 뽑은 꼴이야. 그런 느낌입니다. 스팀팩 두번 꽂음. 아니, 스팀팩 세번 꽂은 꼴이야. 세번 꽂아갖고 그냥 럭커한테 한 방. 컨슘 무지성으로 누르다가 울트라 머금겨. 울트라 두 마리 태우 오버로드 머금겨. 바로 지지죠? 선생님, 요즘 애들은 스타 비유법 몰라요? 아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요즘 애들이에요? 아니잖아. 바람의 나라 방송 보고 있는 사람은 스타를 당연히 할수 있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방이 해골굴 아니면 뭐임. 여기 해골굴이야. 킬 때는 진짜 풍각코보다 빠르네. 풍각코? 어디서 들어봤는데? 궁사랑 관련된 뭔가 있지 않나? 그쵸. 궁사 기술 그 뒤로 빠지는 그거 배울 때 쓰는 그 여우마라는 거죠? 궁사 같은 MG 바람 얘기 나오니 신나시는 거좀 킹받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유료화 되자마자 궁사를 키워가지고 그만. 위위비보. 아, 예, 죄송합니다. 투열사식. 투열오식. 준탄 되면 투열오식 배우죠? 아, 죄송합니다. 아, 궁사 재밌어. 궁사까지는 인기 많았죠. 딱 궁사까지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바람의 나라에서 궁사가 메이플의 해적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딱그 포지션이야. 약간 금본과 무금본의 사이를 넘나드는. 네, 궁사가 딱 그거예요. 천인 마도사. 아유, 바람 삭제해. 천인 마도사. 뭐 이누야샤야? 나 어렸을 때 공력 증강이 아니고 공격 증강인 줄 알았는데. 솔직히 공감하시는 분 꽤 있을걸요? 공격 증강이라고 했어. 초딩이 바람했으면 다 공격 증강이라고 해. 공력이 뭔데? 저 오타 아님? 공격주의 또. 공격주의. 아, 잠깐만. 도적하고 도사하고 하고 있는데 그 흉가에서 갑자기 공주 좀 공주 좀 물음표. 공주 달라고 하면 뭐 비용사천문 써야죠. 여기는 왜 부여가 계속 없냐? 이거 분명 지금 이 동부여 여우굴에 나 말고 한 명 더 있어. 지금 나랑 지금 길이 엇갈려서 안 맞는 것 뿐인데. 이거 봐. 분명 한 명 더 있어. 마주치기만 해봐라. 아, 투명도적이야? 좋겠다. 저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건데, 첨이 뭔 뜻이에요? 아, 한자요. 아, 여러 첨. 그런 말이 되잖아. 여러 첨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와, 술사 12인파 두뮤굴급 대인 기피증 올 것 같음. 죄송하지만 술사하고 주술사 좀 구분 좀 해줄래요? 술사도 직업 이름이거든요? 진짜 밭을 딱이네. 아 근데 맞잖아. 주술사랑 술사랑 다른 거잖아. 나는 어렸을 때 그 격수라는 말이 격수가 직업이 따로 있는 건줄 알았어요. 바람을 초딩이 하면 생기는 일. 그 격수 이런 거 뭔 말인지 몰라. 와, 그룹 아이콘 불 꺼져 있는 거 그 주술사 근본이네. 주술사는 이거 꺼놔야지. 이거 누가 켜놓는 거야 진짜. 너무 근본에 충실했다 진짜. PK는 무조건 켜놓고. 총총